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나온 이유는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재생 목록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기존에 뭐 저희가 두 가지 재생 목록을 가지고 주로 요즘 이야기를 했어요. 가성비 값이라고 해서 제품들을 소개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품들만 주로 소개하지만 사진과 관련된 것들, 디지털 이미지에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근 줄게 라는 코너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특정한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코너를 운영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제가 배운 지식이 다른 분들하고는 다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배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운이 좋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대학교에서 강의도 해보고 여러 형태의 세미나라든지 이런 강의들을 진행해 봤는데 그런 강의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걸 듣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 지식을 나누는 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유튜브라는 채널이 생겨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누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봤는데요. 초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서툴지만 그래도 많이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워낙 그 구독자들이 없다 보니까 올려도 별로 반응도 없고 그리고 이게 또 이 반응이 없으니까 또 하는 사람도 이게 흥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는 채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도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온 지 그래도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지식도 좀 쌓이고 그 다음에 제가 겪어온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특이하게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껴있었다 보니까 아날로그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도 있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한 게 사진만을 바라보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 단계는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좀 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과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이걸 잘 설명해서 전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익숙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의미에서 재생 목록 제목은 이렇게 줬어요. 술 먹자 라고 하면은 너무 어이없이 끝나죠. 그래서 술 먹자 사진술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사진을 한번 더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사진술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들을 얇은 지식을 가지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강의 내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방대하기는 해요. 사진술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 사진 역사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사진의 아날로그적인 접근 방법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던 사진술들, 그리고 그 사진술에 디지털 기술이 들어오면서 변화된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디지털 기술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배경이 되는 지식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 다뤄볼까 합니다.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양도 길고 이 연재도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목차나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는 하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추가로 더 넣어야 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계속 이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갈까 합니다. 강의 내용을 잘게 쪼개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신 정보들이 있으면 제목을 보시고 그 정보만 취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백과사전 같은 그런 형태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모든 지식을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흐름을 따라 쭉 한번 다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지식을 배우는 거는 생각보다 힘들고 고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흥미가 생기는 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 형태의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현대적인 개념의 교육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책 한 권 놓고 앞부터 뒤까지 순서대로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세상은 아니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진행하는 건 동영상 강의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각각의 항목을 선택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됐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 강의의 개요를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사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진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지금 현재 기술과 그 이전 시대의 기술은 어떻게 달랐고, 지금 기술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술, 사진술,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술적이거나 미학적인 측면은 조금 배제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건 별도로 채널을 만들거나 아니면 별도로 재생 목록 만들거나 할 생각이에요. 저도 그게 제일 해보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진을 좋아서 시작을 했고 사진 보는 거를 훨씬 더 즐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사진을 그렇게 멋있게 잘 찍을 수 없다는 걸 인지한 다음부터 찍는 것보다 보고 즐기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요 재생 목록에서는 그 부분은 좀 빼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강의를 통해서 풀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자료는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라는 것 자체가 영상이고 일방적으로 제가 전달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아마도 전달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부실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그냥 핸드라이트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대충 그려서 설명하는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변도 달고요. 질문을 통해서 부가적인 영상이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영상도 따로 제작해서 끼워 넣고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의 방식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하는 형태로 사진술에 대한 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때에 따라서는 직접 실습을 해서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실습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걸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물론 필름이라든지 아날로그 사진에 대한 것도 직접 한번 해서 보여드리거나 실습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필름술도 하면서 디지털도 같이 해야 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지금 사진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필름을 다루지 않고 바로 디지털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필름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필름을 구한다거나 아날로그 방식을 지금 구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요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한번 더 고민해 볼게요. 만약 꼭 여러분들이 많은 그 응원과 그 다음에 요청이 있으시면 요것만 따로 묶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런 형태로 강의는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 강의에서 필요한 지식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대단한 지식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버튼 눌러서 사진 찍는 정도 기술만 있으시면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식이 없다고 해도 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은 조금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 디지털 강의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날로그 사진을 시작했던 분들이거나 혹은 디지털로 바로 사진을 시작했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을 경우에는 진도를 나가는 게 되게 힘든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컴퓨터를 도구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만 하는 것이 디지털인데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진에 대한 것은 포커스를 못 맞추고 이 컴퓨터에 대한 데만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디지털 사진 강의라든지 혹은 대학교에서 디지털 포토그래피라든지 이런 강의들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포토샵을 알려준다든지
컴퓨터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진술을 배우려는 거지 컴퓨터나 혹은 포토샵 오퍼레이터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배제하고 될 수 있으면은 사진술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아마도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좀 가지고 계셔야 따라오시는데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될 강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진의 역사, 사진술의 발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모든 커리큘럼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한 7단계 정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7단계, 물론 앞에 이제 전제조건으로 배워야 되는 배경지식에 해당하는 것들, 뭐 사진술이라든지, 뭐 사진의 역사라든지, 사진 기술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교양처럼 혹은 뭐 오리엔테이션처럼 그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강의 내용은 총 7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입력 장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입력 장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카메라라든지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장비를 이해하는 것이 디지털에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이해를 할 건데 그 첫 번째 단계로 입력 장비, 다시 말해서 카메라나 혹은 스캐너나 캠코더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비들 뭐 핸드폰도 나오면 좋겠죠. 핸드폰 얘기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입력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출력 장치예요. 출력 장치는 그냥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니터부터 출발합니다. 모니터도 우리가 뭐 작업 과정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출력 장치라고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지를 출력해 주는 장치다 보니까 요 입력 장치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 장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프린터의 종류라든지 모니터의 종류라든지 혹은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출력할 수 있는 이미지나 이런 형태를 우리가 디지털적인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진을 조정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인데 첫 번째로 다룰 거는 톤 압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톤 압축이라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장비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거나 혹은 사진을 보거나 이렇게 할 건데 이 장비마다의 색깔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일치시켜주고 어느 정도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톤 압축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톤 압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톤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뭐 히스토그램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포토샵에서 어떤 툴을 이용해서 하는지 포토샵을 예로 들기는 하지만 모든 툴에서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톤 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톤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래서 그게 네 번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해서 다섯 번째 컬러 조정이라는 것을 해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조정하는 방법,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앞부분에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컬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좀 단편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시작되는 것이 디테일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이미지를 조절해서 뭐 노이즈 문제라든지 샤프니스라든지 스파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디테일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걸 조절하기가 정말로 힘들었어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이게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프린트나 출력이나 이렇게 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까지 보면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리터칭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리터칭을 가지고 출력하는 것까지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설명드린 7단계 중에서 앞에 두 단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출력을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1, 2단계와 그리고 그 전에 들어가는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그 내용은 아마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일 겁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요 앞부분의 내용은 나중으로 미루고요. 일단 뽑아보는 걸 먼저 가르쳐 줄 때가 되게 많아요. 뭔가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먼저 해볼 수 있으면 자꾸 해보면서 궁금한 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강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동영상에, 전에 설명했던 동영상에 곳곳에 막 흩어져 있어요.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본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요 전에 내용들이 궁금하거나 요런 것들, 뭐 후반에 있는 내용들이 궁금하면 미리 제 영상, 제 동영상 리스트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계속 하겠지만 제 다른 영상들도 계속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내용은 요 재생 목록 술 먹자 사진술이라는 요 코너를 통해서 거기에 묶음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당근 줄게라든지 아니면 가성비 값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생기는 대로 계속 만들어서 좀 더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소문 좀 내주세요. 주변에 뭐 제가 뭐 큰 돈을 벌려고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도 계속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건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질문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유튜브라는 체계 자체가 밑에 댓글이 이렇게 진득하니 읽기 좋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온 질문들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질문들이 먼저 질문한 분들이 있으면 그 밑에 댓글을 참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영상 다음 영상 만드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서 또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부터 즐거운 재생 목록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